니들 다 먹었으면 이제 나가고 너는 너랑 어? 이 닦고 어, 여기서 자고 모든 저희가 일정이 끝나면 네. 좀 쉬어야 되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혼자 방에 계시니까 심심하신가 봐요. 감독님, 야, 나 심심하니까 밤에 두 명씩 내 방으로 와라. 오 마이 갓. 말은 그냥 심심해서라고 하는데 얘기도 하고 마음속에 있는 얘기도 듣고 싶고 또 궁금했던 거나 선수들이 아니면 제 생각이나 좀 얘기할 수 있어서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오는 거죠. 다음부터는 아내를 데리고 다녀. 싶었던 얘긴데 그게 아니라 저 심 선생님 때문에 그 애 친구의 엄마가 저희 와이프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서 뭐라고 아니 별거 소리 있던데 괜찮으신 거냐고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더라고요. 아, 아니 우리조차도 긴가민가 했었으니까 예. 아, 너무 연락을 안 하셔서 오늘 누구 올 거야? 네? 오늘 누구 올 거야?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야 돼. 두 명 알아서 뽑아. 네. 어? 안 되는 지인 거 가위바위보. 바로 잠들게. 아 뭐야? 저 지금 실내 좋아갖고 막 얼굴 가리고 있잖아요. 지금. 막 웃는데 이게 티 날까 봐. 아 욕하는 거 입에 나갈까 봐. 아, 진짜 이런 날도 오는 거. 많은 경험을 하는 거지, 진짜. 감독님 아, 있으면서. 여행도 가, 잠도 같이 자. 깜짝 놀랐어요. 분노의 양치질 아니야, 지금. 왜 남을 괴롭혀, 저렇게. 아니, 병 좋아서 눈물까지 흘리는 것 같은데.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, 제가. 감독님 방에서. 어느 선수가 감독님 방에서 양치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? 그 상황이 너무 웃기더라고. 얼마나 지금 확 구역질을 하네, 구역질을. 몸 안 좋은 것처럼 연결하려고. 아, 감독님 참 유쾌하신 분인데. 병우야, 토하는 거 아니야? 자기 방 놔두고 그러니까, 왜 이러고 있는지. 넓은 거 하나 놔두고. 다 불편하게. 자, 이제. 잠깐만요. 감독님은 이곳에서 주무시는 거예요? 제가 이제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랑 네. 같이 쓰자 그러면 불편하니까. 아니, 근데 편안하게 그냥 혼자 주무시면 돼요? 그러니까. 저렇게까지 힘들게. 잘 때는 보내고. 제가 좀 불편하더라도 선수들 위해서 좀 고민도 들어주고 하는 게 감독으로서 아니,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. 감독님도 불편하고 선수들도 불편하고. 지금 둘 다 불편해 보이거든요. 선수들이 불편할 이유는 별로 없죠. 불 꺼줘? 아니, 네, 저희가 끄겠습니다. 바로 자네? 돌려! 내가 저 니네랑 이제 저 농구 얘기 좀 하려고 내가 일부러 부른 거지, 니들한테. 예. 알고 있지? 몰랐구나. 왜? 예. 불쌍해. 예. 감독이 더 불쌍해. 응. 정말요? 얼마나 외로우면 저 짓을 해요? 제 소리가 별거 소리 나오는 겁니다, 선생님. 저 짓을 해. 안 외로워요. 시혜야. 네. 요새 힘든 거 없어? 시즌을 준비하고 경기함에 있어서 전술적이나 아니면 좀 어떻게 맞추면 조금 더 좋아질까? 근데 저런 건 좋은 거예요. 국내에서 경기하던 것보다 여기 와서 경기하면서 좀 더 맞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. 두 명은 어떤 것 같아? 스타일이 달라서 좋은 것 같은데, 오히려. 외국인 선수랑 필리핀 전지훈련을 통해서 저희 농구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훈련을 착실히 했고 또 여기서 마지막 점검을 잘해서 작년보다 더 좋은 모습,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 또 선수들도 그만큼 비시즌 동안에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코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